아이씨, 누구라니까요? 야, 이 자식아!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? 으악! 제가 진짜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데요? 네가 내 마누라랑 놀아난 거 모를 줄 알고? 놀아나긴 뭘 놀아납니까? 예? 전 그저 부인분과 레슬링 중이었다고요! 이 새끼가! 이럴 수가... 마침 응급구조사 자격증과 자동차 세동기가 있어서 다행이야.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 현장 훼손하지 마. 자, 현 시간부로 본 사건은 제가 지휘합니다. 넌 뭐하는 놈이야? 내 이름은 김삼순, 탐정이죠. 탐정? 제 직감으로 봤을 때 이건 완벽한 밀실 살인이에요. 길 한복판인데 무슨 밀실이야? 게다가 저 사람 아직 안 죽었어. 사건이랑 무관한 발언은 삼가하세요. 공무집행 방해로 처맞기 싫다면 말이죠. 어디 보자. 용의자는 한 명뿐인가? 어이, 거기 어린 놈, 이리 좀 와봐라. 저요? 너도 이제부터 용의자다. 용의자가 둘은 돼야 추리할 맛이 나지. 또라이 같은 놈이. 아, 말이야. 긴장 훼손하지 마. 그럼 이영철 씨께 먼저 질문드리죠. 박덕팔 씨, 왜 죽였습니까? 네가 때려눕힌 거잖아!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죠. 사건 발생 시각에 피해자와 뭘 하고 있었죠? 그게 그러니까... 이 새끼가 확 그냥! 뭐? 레슬링? 그 말을 내가 믿으라고? 안 믿으면 뭐 어쩔 건데, 어? 떨어진 무언가의 머리를 맞았더라. 그게 대체 뭐였죠? 글쎄요, 너무 순식간이라 빨간 줄무늬 같은 게 있었는데 어디 떨어졌는지... 빨간 줄무늬... 아!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! 아닌데요? 그냥 한번 떠봤다. 생각보다 잘 안 넘어오는군. 무슨 탐정이 이래? 앞만 봐도 그냥 덜 떨어진 새끼 같은데? 뭐? 방금 뭐라고 했어? 다시 말해봐! 덜 떨어진 새끼라고! 좀 전에 위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덕팔 씨를 덮쳤다고 했죠?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까? 한... 이만했죠. 그만한 물건이 살상력을 가지려면 웬만한 높이로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죠. 즉, 덜 떨어지면 맞아도 덜 위험하다는 겁니다. 여기 맨 위층엔 누가 살죠? 저 사람이요. 그럼 자기 자신한테 던졌다는 거예요? 아니요, 영철 씨는 좀 전에 이렇게 증언했죠. 불륜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라고. 저 집엔 덕팔 씨 말고도 한 분이 더 살고 있죠. 그건 바로 덕팔 씨의 부인이자 영철 씨의 불륜 상대입니다. 두 분이 다투는 걸 보고 불륜을 들킬까 겁이 나 범행을 저지른 거죠. 그럴듯한 줄이지만 불가능해요. 왜죠? 그분은... 우린 둘 다 사쿠라짱을 사랑해요. 아, 저기 옥탑방이 있어요. 임마, 거긴 우리 집. 예? 우리 집은 아니라고! 그리고 저쪽에서 찾았는데 이거 범행에 쓰인 흉기 아닐까요? 누가 너보고 이딴 거 주워래! 제가 이 어린 놈아! 아까는 오라고 해놓고...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 아닐까요? 어서 유전자 분석을 맡겨보죠. 어허이, 서두르지 마. 이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도 고의가 아니었어요. 아저씨, 저 성인인데 카리브 한 갑 주세요. 신분증 보여주세요. 집에 두고 왔는데요. 에, 새끼 면상에 변성기도 않은 급식 새끼가 담배 뚫으려고 용을 쓰는구나. 아, 진짜 저 군인이에요. 그럼 나라 사랑 카드라도 내놔 보던가. 망할 아저씨, 내가 얼굴 기억했다. 두고 봐! 하! 두고 보자는 급식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. 칙, 벌써 금단 증상인가? 에? 이 자식이 말이면 단 줄 알아! 뭐? 레슬링? 그 말을 내가 믿으라고? 안 믿으면 뭐 어쩔 건데, 어? 저 망할 아저씨! 복수해야 하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... 날 너무 원망하진 말라고! 자, 그럼 지금부터 김삼순 씨가 투척한 무언가에 맞고 심신이 미약해진 곽덕팔 씨가 얼마 전 지나가던 새끼 고양이를 보고 심쿵사하는 바람에 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된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. 판사님,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. 자, 김삼순 씨, 대체 옥상에서 이걸로 뭘 한 겁니까? 그건... 죽어도 말 못해!